JMS 주일 말씀. 하나님과 성령인가 성자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해준 자가 지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해준 자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준 자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도 자기 행실에 따라 최고로 이뤄주는 사람이 있고 보통으로 이뤄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최고로 이뤄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최고로 대해주시며 그 사람의 목적을 최고로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통으로 이뤄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보통으로 대해주시며 그 사람의 목적을 보통으로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이루어드린다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 목적을 충만하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자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 다시 행할 기회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도 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최고로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드리면 그 목적을 이뤄준 자의 목적도 이루게 하신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도 자기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주기 전에는 상대의 목적을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상대의 목적을 먼저 이루어주면 그냥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목적을 먼저 이룬 사람이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룬 사람이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주지 않았는데 사람이 목적을 이뤄달라고 해서 먼저 이뤄주면 목적을 이룬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목적을 못 이룬 자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상대의 목적을 먼저 이루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의 목적을 최고로 온전하게 충성으로 그 마음에 들게 이뤄드리고 삼위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해드리며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고 존경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물건도 가치대로 값이 결정된다. 가치를 모르면 소홀히 하게 되고 팔아버리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 가치를 알면 기쁨거리,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드리면 자기 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드렸으니 그 육신이 소원하는 것을 이뤄주시고 자기 영도 육신을 도와서 잘되고 형통하게 한다. 사람도 자기 사랑의 목적을 홀로 이룰 수 없듯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홀로는 못 이루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최고 A급으로 이뤄드려야 우리의 목적도 최고 A급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뤄주신다. 그러므로 자기 소원만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소원을 이뤄드리도록 몸부림치며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 함인데 그 목적을 홀로는 못 이루니 창조를 받은 자들이 대상이 되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대상으로 세움을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장기까지 이성 타락을 안 하고 각종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타락하지 않고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법을 못 지킴으로 이상세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원시인처럼 본래 살던 대로 살게 됐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를 중심에 살면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자기 육적인 이상세계나 이루게 되고 결국 허무한 인생사리로 가치 없는 삶으로 끝나버린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 나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꿔주고 손질해 주는 것, 생명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보낸 자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것,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서로 사랑해주며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생명을 위해서 특히 기도해주는 것,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알아주고 그 보낸 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주는 것이 그렇게 크다. 주를 사랑하는 것도 크지만 주가 구원하고 이끌어야 될 자들을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도 주를 돕고 사랑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해준 것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해준 것으로 생각하니 모두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관리해줘야 된다. 축복을 받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성장하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새로운 세계,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받을 수 있다.